예. 회장님, 마사에는 평일 장애 발매소 공간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고관계를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요. 2009년부터 네.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하던 문화 강좌 수가 예. 2015년에 2,153개로 6배 증가했습니다. 예. 2016년은 2,000개 이상 증가해서 2년 만에 문화 강좌 수가 무려 4,245개가 네.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도 같은 기간 해마다 20만 명 이상 급증해서 2016년에는 113만 명이 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갑자기 문화 강좌 수를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저희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공유 면적을 모두 다 사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개를 함으로써 인원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명관 전 회장 재임 시기인 2014년 네. 용산 장애 발매소 이전 문제가 촉발하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리뷰해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해부터는 강좌 수가 급감합니다. 네. 201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0개가 줄어든 3,775개가 운영됐고, 올해도 9월까지 2,520개가 운영돼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인원도 지난해 97만 명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문화센터 예산도 2014년에는 16억, 15년에는 26억, 그리고 16년에 39억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35억으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회장님, 문화 강좌가 마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이라면 이런 급격한 변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좌 수가 줄은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요. 강좌 수를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강좌 위주로 네.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여 인원도 올해는 작년만큼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강좌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산 장애 발매소 문제로 급격히 나빠진 마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문화 강좌를 마구 늘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강북, 강주, 안산, 청담 장애 발매소의 문화 강좌는 2016년에 비해 올해는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구리 장애 발매소의 문화 강좌도 14년 10개에서 16년 129개로 크게 증가해서 참여인원만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74개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참여는 4천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회장님, 마사회는 산업의 일종인 경말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만큼 사회공헌 사업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화 강좌를 특정 시기에 크게 증가시켰다가 1, 2년 뒤에 다시 크게 줄이는 것은 사회공헌 사업을 부정적 이슈로 발생했을 때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은 순수성과 지속성이 생명이고 하물며 마사회는 공기업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마사회는 필요에 따라 공헌 내용과 규모에 널뛰기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 높은 문화 강좌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